머리 오케이 오 결렇지 요게 바로 아크그라운드니까. 안녕하세요. 진정한 멸종 모드의 시작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리스 부족과 함께 라그나로크로 이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필수 친구들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포동이도 필수니까 포동이에 이렇게 딱 탑승을 해서 가프하고 기리케도 데려가야지. 필수 멤버들 먼저 선별을 해서 보리부터 하나씩 업로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업로드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도금이가 오벨리스크에 등록이 되지가 않고요. 와, 생긴 게 약간 이상해서 그런지 오벨리스크가 생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골든킵을 못 만들잖아. 예전에 바닐라크에서는 경비를 네일 막내 하나만 놔뒀었죠. 아, 우리 막내가 너무 외로워했던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간 친구들을 여기다 전부 다 남겨놓고요.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요 재료들은 다시 회수가 되니까 요렇게 전부 다 회수를 해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던 첫 번째 아일랜드 베이스를 뒤로 하고 라그나로크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기리스 부족과 함께 라그나로크 동쪽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높은 고지대 쪽이 생각보다 좀 안전해 보여서 이번에 새로운 기리스 부족은 라그나로크의 보금자리를 요쪽에다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캥거루가 사료를 생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도도렉시를 길들여보고 싶은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헤드샷! 오케이 온다! 야, 뭐야 얘 이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오, 뭐야! 블랙을 그냥 기절시켜버렸습니다. 뭐야 진압복 코스보소 렉스키브를 위해서 조련보다는 그냥 없애버립니다. 오케이 뭐야 섣부르네. 아! 왜 아무것도 없어. 멀리서 하면 되네. 사막에서 하면은 생각보다 오케이 뭐야 기절시키고 없애면은 인벤토리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안되겠어. 블랙을 학살하기 위해서 스코프 장착물 요거 만들고 학살해야 되겠다. 좋아 스코프도 준비됐겠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아니죠 아크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블랙 부족 발견. 줌 딱 땡겨보면은 오케이. 아 이게 줌이 그렇게 많이 안되네. 좀비 도도한테 유인하자. 오케이 좋아 좀비 도도한테 둘러싸였어. 그렇지 조심 오케이 오 그래 오. 우와 좀비도도 화이팅 가라체. 또 왔어 블랙 부족 또 등장. 오 그래 로켓런저 쏴봐. 오 좀비도도한테 어디서 그렇지. 굳이 아크그라운드를 찍지 않아도 뭐 요렇게 하면 되는. 오케이 렉스 야 뭐야 온다 우와 이거 뭐야. 얘들아 왜 그래. 나 루팅만 하고 갈게. 빨리 먹고 도망가기. 오케이 뭐 많아 도망가. 렉스킵을 한 게 좋았어. 길 잃은 녀석 하나만 남았구만. 블랙 맞추기 오케이. 블랙아 딱 오고 있어. 브라 오케이 우 헤드샷을 날려버렸더니 800 데미지로 진압복만 입으면 단줄 하나 본데 내가 바로 아크그라운드의 기리스야 임마. 오케이 우와 이거 뭐야 저격총알 대박. 렉스킵을 그렇지 이거지. 어? 3인조 블랙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진압봉 같은 녀석이랑 로켓 런처 하나는 총 하나는 봉 하나는 런처인 것 같고요. 아 역시 위험할 때는 얘가 최고지. 아 가까이서 좀 즐겨야 되겠다. 제가 같은 라인에 있으면 위험해. 옆으로 빠져. 오케이 진압봉은 좀 아니잖아. 그렇지 어 옆에 또 온다. 아 얘는 뭐 내가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로와. 아 오케이 800 그렇지. 오 가슴 맞추니까 800이다 머리 맞추면 한방 아니야. 좀 작기는 한데 가자. 오케이 오 200인데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아 오케이 뭐야 아 뭐 쏠 필요가 없네. 뭐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뭐 사뿐하네. 대박이다 저격 소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렉스는 덤으로 와 너무 좋네. 여기서 파밍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저 녀석 하나인데 제대로 배그 모드로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 안정화됐어. 오케이 그렇지 그래 탑승하니까 맞추기가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제대로 저격 모드 들어가니까. 오케이 몸빵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오케이 도망가 안돼 오야 위험해 도망가. 오케이 지금이다. 아 런처는 위험해서 싸우면 안돼. 오케이 그렇지 똥구리 엉덩이를 때렸어. 헉, 쇳똥구리 또 화났어. 그렇지 어디서 머리만 딱 나오게 해놓고 갈겨버려. 오케이
내가 킬할래. 아 망했어. 내가 잡는다니까. 내가 잡는다니까. 지금이다. 오케이. 아 막타 못하겠다. 아 뭐야 얘 너무 세잖아 쟤. 내가 막타 할게. 아 뭐야. 쇳동굴이랑 듀오 너무 꿀잼이다. 와 라그나로크로 오니까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니 여기에 왜 둥지가 있지? 저거 뭐야? 와 이번에 둥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허, 드레이크 알이다. 오케이 좋아 좋아. 계속 일로 와. 뭐 소환되는 건 아니겠지? 좋아 지금이야. 대박 락드레이크 165 획득.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라그나로크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와 화염 렉시 드디어 찾았습니다. 허, 바위를 박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포스구요. 머리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몇 레벨이야? 50레벨. 오 와 이거 원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와 이거 뭐야 피하기 게임이야 뭐야. 가자 오케이 게이드.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거리 계산을 잘 해야 되겠는데. 지금이다 오케이. 예측샷 예측샷.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그렇지 예측하면 돼. 지금이다. 오 위험했어. 와 이거 뭐야 이 난이도. 오케이 위치 외워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어? 어 뭐야 뭐 바로 기절했잖아 뭐야. 이거 뭐 사뿐한 거 같은데. 오케이 자 50짜리 기절 상태. 기절 속도는 꽤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렉스 킵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음식 떨어져. 오, 뭐야 사뿐하네. 그렇지 다섯 개면 바로 되는구만. 그럼 몇 개 좀 빼놔야 되겠다. 오케이 뭐야 순식간에 도도렉시 조련 성공. 오, 오 얘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얘. 얘는 불 타입의 도도니까 불닭으로 가야 되겠다. 불닭이 73렙인데 체력이 벌써 5000까지 올라갔고요. 도도렉시도 이렇게 안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사파이어라고 하는 또 특수한 보석이 들어가서 알파들을 잡으면서 또 획득을 해줘야 되는데요. 와 꼬리도 일단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요. 눈도 불이 나고 있는 요 무시무시한 녀석. 와 속도 엄청 빠르네.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블루인데. 뭐야 뭐야 뭐야. 블루 있다 블루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렉스 화이팅. 불닭이 화이팅. 오, 데미지 뜨는 거 봐봐. 오렌지를 그냥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오 뭐야 얘는 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얘 뭐죠? 어디서 까불어. 오 좀 세다 근데. 오 세다 세다. 얘 뭐야. 오 자동 소총인데 은근히 센데. 뭐야 그렇지 90짜리 오렌지 부족을 잡았습니다. 아니 물속에서 뭐가 계속 나오잖아. 뭐야 자 물속에서 부족들이 계속. 오케이 오케이 가라츠 오렌지 순사. 사파이어를 구해야지 안장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1대1 대결 들어갑니다. 오케이 속도 봐봐. 오 그래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그래 초식들이 화염 저항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불닭이는 이길 수 없어. 왜냐면 굉장히 매우니까. 그렇지 와 안그래도 매워서 몸이 빨개졌는데 소스를 막 갖다 바르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죠. 아이 뭐야 아 에메랄드 더 센 애를 잡아야 되네. 그냥 티라노사우루스 대결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크기가 비슷하나? 뭐야 와 여기 그리핀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둘 다가 다 잡아버려. 오케이 얘네들도 다 치킨으로 만들어버리자. 오 뭐야 깜짝이야. 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와 그리핀쯤 센데 괜찮을라나. 와 한 열댓 마리의 그리핀이 원래 스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는 상태고요. 불닭이 화이팅. 그렇지 전부 다 매운맛을 보여줘버려. 오케이 와 우리 그리핀이 매워가지고 난리 났네. 불타는 거 봐봐. 오케이 와 다 녹네 다 녹아. 파이어볼은 왜 안 쓰지? 파이어볼이 좋은데. 오케이 벌써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깔끔하네. 오 부족이다. 헉? 레드 부족 등장. 레드 부족이랑의 1대1 대결. 아 4대1 대결 들어갑니다. 자 과연 펄로비아처럼 이길 수 있을지. 오, 데미지 뭐야. 일단은 화염 브레스 한 번에 바로 한 마리를 잡았고요. 두 마리 삭제 세 마리 삭제. 135레벨이었는데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우와 뭐야 140짜리 부족까지도 검치오 알파가 나왔습니다. 몇 레벨이지? 55레벨 검치오 55랑 불닭볶음면 출발합니다. 레벨 많이 올랐으니까 할만하겠지? 오케이
엄청 쎄, 엄청 쎄. 와, 270 깎인다. 공속 좀 빨라. 공속 빠른데 괜찮나? 어, 불안한데. 자, 체력 확인, 체력 확인. 오, 빨리 깎여, 빨리 깎여. 괜찮나? 와, 엄청 센데? 체력 확인, 체력 확인. 오, 오. 와, 깜짝이야. 아, 이거만 들어오네. 오렌지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알파 스테고가 나왔습니다. 스테고 몇 랩이지? 이길 수 있을라나? 오케이. 아, 얘 메갈로는 뒤에 왜 붙었어? 자, 스테고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자, 얘만 잘 잡아주면은 보석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 크기면은 나오겠다. 괜찮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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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불닭이 체력. 오야, 체력 불안한데. 오, 이겼다. 들어왔을라나? 오케이. 와, 드디어 첫 번째 사파이어를 획득했습니다. 도도렉시 안장 제장. 일단 뒷다리의 발목까지만 보면은 렉스랑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고요. 눈이 굉장히 무섭고 부리도 훨씬 더 커진 데다가 이빨도 더 날카로워졌고요. 거기다 꼬리가 굉장히 길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기부터, 와, 한번 물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왼쪽 스킬이 있고, 오른쪽은, 오, 브레스야 뭐야? 와, 이게 파이엄 와이번의 브레스랑은 또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고요. 로켓 런처 같은 파이어볼은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대신에 C를 누르면은, 이게 뭐야? 트림 하는 건가? 요렇게 아크 하면서 처음으로 괴물 도도 렉시를 한번 길들여 봤고요. 렉시들은 야생으로 그냥 나와 있는 몹이고, 진짜 도도 렉스는 바로 요렇게 굉장히 좀 크기가 큰 보스급의 몬스터라고 하는데요. 렉시들을 또 원소별로도 한번 모아보고, 훨씬 더 부적이 강력해지면은 나중에는 보스급 도도 렉스까지도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